좀 하는데 간지나지? 열심히 해야지 잘 돼. 더욱더 좀 멋있지 지금? 좀 더 하라고 특히 살기를 하라고. 요즘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하긴 하고 있지. 살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 맨날 야식 먹고 그랬잖아. 이제 야식 아예 안 먹고 꼬리 닭가슴살 봐. 운동 컨텐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완전 몸이 진짜 개쩐다 자기야. 근데 저런 왕자는 언제 볼 수 있어? 어떤 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이거는 우리가 연애할 때나 볼 수 있지. 이 모습을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이 왕자 내가 다시 만들고 있어 진짜. 이 정도는 진짜 좀 심각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7월 말에는 보여줄게. 우리 벌렁이들과 약속. 7월 말에는 이 왕자를 내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은 오늘 복부 운동하는 거 한번 보여줘. 얘는 내가 진짜로 너무 흔한 거 말고 진짜 늘 내가 하는 거 중량으로 하는 복근 운동 이런 거 한번 보여. 여름 대비 우리 덜렁이 아재들도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오늘 보여줄게. 특히 내가 레그레이즈를 제일 많이 좋아하는데 특히 중량 치는 거 정사도에서 일단 무게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 그거는 나로 들어. 그냥 들어. 요 정도 간지나게 한번 가볼게. 일단 5kg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그레이즈가 다들 그냥 아랫배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에 배까지 잘 쪼여지면 배 전체가 다 되거든요. 복근 운동하는 데서 이제 경사도 준 다음에 이렇게 잡고 오씨 이렇게 엉덩이가 들리게. 맨날 그렇게 한다고? 응. 한 번도 못 봤는데? 아유 숫자 세셔야지. 아홉 하나 둘 아홉 야 시즌 되겠다. 이게 중량 치는 거 진짜 좋아해. 뭔가 내 복근에 알이 커지는 느낌? 일단 복근 같은 경우도 알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있잖아. 타고나는 거 아니야? 타고나는 건 뭐야? 뭐 이렇게 삐뚤어진 모양도 있고 A팩도 있고 4팩도 있는데 나는 딱 식스팩이고 그거는 타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알이 좀 커지게 하는 건 중량 복근이나 스쿼트 이런 거 많이 해줘야 돼. 나 진짜 맨날 이렇게 진짜? 다음 운동 할 수 있겠어? 아이 그럼 보여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왕자가 얼마나 펌핑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지금 돼. 진짜 아저씨겠다. 이거 지금 일부 내놓고 있는 거지.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줄게. 같이 들고 있어야 돼. 머리를 들어. 하나 둘 뭐야 비명소리 뭐야 이거. 이거 세 개 한 거야? 두 번째 운동은 이런 데 발 걸쳐서 윗몸일으키는 긴데 이따가 제일 중요한 걸 얹혀. 등에 중량을 얹힌 채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내려가면 허리가 다쳐. 그리고 허리를 쫙 펴면 안 돼. 웬만하면 허리 다칠 위험이 커. 허리가 진짜 센 사람만 가능해. 너 최대 이완시켜줬다가 꾹 눌러줘. 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덜렁이들과의 약속. 나만 약속한 적 없어 그치? 응 나 혼자. 그리고 여름에 진짜 복근 제대로 나와야지. 복근 나와도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근데 갈라고? 살짝 돼. 다음에 이게 끝날 때는 또 중요한 척성 바로 자극을 주는 거야 또. 잔잔바리?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말아서 쉬면 안 되고 올라왔을 때 위에서 밑에 눌러줘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왔을 때 밑에서 위로 눌러주고. 이것도 내가 늘 실천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운동 루틴 짤 때 있잖아 아예 복근 한 시간 잡는 적도 있어. 왜냐면은 원래 내가 막 대회 준비했었잖아 한창.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됐잖아. 그래서 내가 아예 대회 안 나간다. 그래서 몸을 좀 이쁘게라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 솔직히 몸 이쁘게 유지의 1순위가 뭔지 알아? 뭔데? 복근이야. 다른 데가 좀 별로여도 복근만 되게 잘 나오고 이번 여름보다 대성리다. 용추계곡이다. 행잉 레그레이즈인데 진짜 원래 간지를 내려면 잡고 해야 돼. 우리 같은 아재들은 통이 필요 없거든. 안전하게 팔걸이 걸고 탈탁탁 걸어주고. 이번에 중요한 점은 발차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차기를 하면 운동이 대박도 안 돼요. 안 되지. 나는 이제 이것도 한 5kg 정도 발에 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반동이 없이 출산의 고통이다. 출산했는데. 난 이렇게 좀 중량 쳐서 짧고 굵은 걸 되게 좋아해. 되게 막 길게 하는 거보다. 맞아.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복근 운동은 근육이 작아가지고 고통이 되게 진하게 와. 다른 부위랑 다르게. 한번 하고 나면 막 누가 배를 진짜 창으로 찌른 느낌? 찔려가지고. 막 그런 고통이 와. 야, 한번 해볼래? 응? 나 이거 진짜 하나도 못해. 이거 아니었나? 저것도 혼자 해보고 있네. 불 켜야지. 다시 지금 뭐 시 지금 그네 타자 그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 보면은 이 치골이 장난 아니거든. 그 장골이라 그래, 장골. 근데 격투기 선수들은 발차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튀어나와. 그런데 우리 같은 아재 트레이너들은 발차기 안 해. 아, 맞아. 어, 다리 30도 이상 들지 않는다고. 뛴 적도 기억이 안 나. 언제지? 다리를 진짜 여기 이상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쪽이 또 나와야 뭔가 그 앉은 기마 이제 수영복 입었을 때 이게 다 갈라져줘야 돼. 그래서 나는 따로 이걸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백스테이션 하는 기계에서 로망체어에서 이런 느낌.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하나, 살짝 대각 앞으로, 둘, 이렇게. 여기를 좋아준다는 느낌으로 딱 이쪽 느낌. 외복사근, 복근과 옆구리의 사이. 뜻이 뭐야? 같이 보자 이쪽. 와, 이렇게 하면 위가 엄청 땡겨. 이거 섹시하겠지? 어.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많이 하는 플랭크 동작인데 이거 그나마 제일 쉬워. 대신 제일 정적으로 하는 복근 운동인데 삼각형 만들잖아.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뒤로 빠져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복근을 살짝 말아줘. 이렇게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아니야. 살짝 말아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상체는 앞으로 일단 귀도 벌써 떨려. 요즘에 이거 유행이잖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난 못하겠다. 한번 해볼래? 어? 아니 그래, 그래. 해본 적도 없어. 내기 한번 하자. 당연히 내가 지지. 그래서 내가 30초 잡아주고. 그래. 무슨 얘기할래? 나 이기면 나 소고기다. 나 이기면 나 잡았다. 30초 잡았고. 30초 되나?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1분 잡았지, 1분. 그래. 준비, 시작! 벌써 힘들어. 장난 아니지? 내 자기보다 1분 더 하면 되는 거지? 어. 우와, 장난 아니다. 오, 잘하네, 생각보다. 이거 맞지?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 오, 가방을 타겠다는 인력. 오, 진짜 들어. 진짜 들어. 오, 잠깐만. 졌다. 현주라. 아, 졌다, 졌어. 일하러. 졌어. 이제 오늘 다 한 거야? 어, 진짜 힘들어. 아까 진 거지? 아니, 그냥 갑자기 손님하고. 아까 졌잖아! 이마트 내려가면은 쇼핑몰 있거든? 아, 그런 거 많아, 집에. 그래서 여기까지 만 진짜 이제. 아, 힘들다. 아, 복근 한번 봐봤네. 살짝 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패스 있대? 어? 다음에 보여줘. 아, 벗지 말고. 벗지 말라고. 오, 남아있다. 나 좀 나왔어, 아까보다? 진짜 아저씨네. 어, 이거 7월 말까지? 어? 가방 사주면 돼. 자기야. 어. 알지? 그몸 갖다가 밥이 안 되는 거? 어림도 없지. 아, 나 진짜 힘들어. 누워. 올라. 누워. 올라. 오, 오, 나온다. 누워.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가 필요합니다.